유전자는 글자다. 그렇죠. 유전자는 결국 컴퓨터로 치면 세포가 컴퓨터라고 하면 그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여러 종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클릭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일단 암세포 쪽,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암세포에 근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클릭이 돼. 왜냐하면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필요했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또는 앱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앱이 많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딱 클릭하면 돼. 그래야 그 앱이 딱 켜지잖아요. 우리 세포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클릭은 누가 할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현대 의학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클릭은 뭐가 와서 해야 된다고? 생기가 와서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탁 켜주면, 그러면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죽인단 말이에요. 또, 우리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지난 아침 강의 시간에 여러분 배웠듯이, 그게 복구가 돼야 돼. 그렇죠? 회복이 돼서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손상받은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 복구 물질, 새 아저씨,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 기억납니까? 네, 저는 바느질 아저씨가 제일 귀여워요. 그 아저씨들을, 그 복구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클릭 해야 돼. 그 어떻게 클릭이 될까? 아시겠죠? 참 신비로워요.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또는 다른 여러 유전자의 변질로 이제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생긴 것이 다 유전자의 변질인데 결국은 그게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T세포가 이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밤에 잠자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클릭이 돼가지고 암세포도 죽여버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시면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을 잘라서 이 혈관 벽이고 이 혈관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혈관 안에 제일 많은 게 요 빨간 거. 요거 뭐예요? 적혈구. 산소를 운반시키는 적혈구.
근데 여기 이제 요런 백혈, 요것도 백혈구예요. 백혈구고 여기도 이런 백혈구가 있고 백혈구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런 백혈구들을 흔히들 호중구 그래요. 호중구. 영어로는 뉴트로필이라고 그러는데 호중구들이 줄을 쫙 서 있죠. 그렇죠? 뭐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삐져 나가려고. 얘는 벌써 삐져 나갔어. 왜? 왜 나갔어? 아, 여기에 병균이 들어왔어. 병균. 병균이 들어. 여러분, 병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 몸 어디에 병균이 들어왔는지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병균이 들어온 부위, 이런 병균을, 포도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 포도같이 생겼단 말이야. 포도상 구균이라고 불러요. 구균. 구균이란 말은 공구자. 그러니까 포도알처럼 생긴 공. 균이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 아차 잘못하면 뭐가 돼버려? 포도상구균이 돼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요. 포도상 구균이 침투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침투해 들어온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고, 요게 이제 T세포입니다. 그 T세포는 모든 이 백혈구들의 우두머리예요. 그 T세포가 나와서 다른 백혈구들을 다 신호를 보내서 지휘를 합니다. 그 요런 백혈구는 또 요건 T세포고 요거는 B세포라는 백혈구. B A B C D 할 때 B. 이 B세포 보고 딱 신호를 보내서 야, 범인들이 들어왔다. 빨리 체포를 하라. 그래서 이 B세포는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B세포 보고 야, 수갑을 빨리 만들어. 요것들이 다 수갑입니다. 이 수갑을, 유식한 말로 의학적인 영어로는 항체라고 불러요. 항체. 네, 그래서 코로나 항체가 생겼다. 뭐, 수갑이에요. 그래서 이 항체가 생겨가지고 수갑이 만들어져서 이 범인들에게 수갑을 탁탁 채웁니다. 이렇게 수갑 채워졌죠. 여기도 수갑 채워졌죠. 이렇게 수갑이 딱 채워지면 이 호중구가 잡아먹어요. 수갑이 채워져야 잡아먹어요. 병균이 들어온 것도 우리는 모르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 것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다 예를 들어서 다 이런 현상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몰라. 몰라도 T세포들이 다 모여들어. 그래서 안에 유전자가 클릭이 되면 이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게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생기만 여러분이 다시 받기 시작하면 옛날처럼 옛날 여러분 뭐
40년 동안, 50년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암세포 잘 죽이면서 살았죠. 여러분이 다 옛날에 잘 하던 거야. 본래 여러분들 다 선수들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생기가 막히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를 않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신 대로 유전자 지도란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병에 걸렸다면 그게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거까지는 다 알아.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아직도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 암세포 죽여. 암세포 죽여보니 뭐예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항암제를 쓰면 뭐도 같이 죽어. 이 T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 암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졌다. 그러면 암 줄어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암이 작아질 때 뭐가 손상되지 않으면 좋아요. T세포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좋아. 그런데 암세포를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암세포가 안 보입니다. 항암치료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T세포들이 그동안 완전히 약해졌대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치료 다 하고 나서 암세포는 또 생겨요. 생기는데 그 다음번에 생기는 암세포들은 뭐예요? 자기 세상이야. 왜? 자기들을 억제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T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네.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증세치료, 암세포를 죽이는 증세치료를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치료를 잘 받아도 여러분의 그 약해진 면역력, T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헛수고야.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면역력 T세포를 다시 회복시키고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다시 켜줘서 면역력만 강화된다면 항암제가 들어와서 암세포 죽이는 것보다 더 잘 죽여요, T세포들이.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 우리 T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지난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열심히 T세포가 만들어놓은 항암제는 지금 사람이 흉내를 못 내, 그 못 만들어내. 왜?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제는 T세포를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그러니까 T세포도 안 죽이면서 암세포만 골라가지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소리 없이 여러분이 자 편안히 주무실 때,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여러분이 박수 칠 때, 여러분이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암세포들을 아무 부작용이 없는 우리 T세포들 자체가 생산해내는 그 자연 항암물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타트의 목표는
첫째, 뭐를 강화시키자? T세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자. 어떻게 해서? 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예?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예.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조용히, 여러분이 산책하면서 공기도 좋고 하늘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 예? 심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여러분이 잘 주무시고 하는 동안에 암세포를 자꾸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된다.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생기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아침 시간에 보여드린다던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게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염색체가 몇 개라고? 23개, 23개. 자, 23개 염색체요. 근데 이 한가운데 염색체를 아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합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염색체는 실뭉치다. 실뭉치를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실이 나옵니다. 실이에요. 그 이제 실을 확대하면 이제 유전자가 보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유전자 쫙 꼬불꼬불하게 다 켜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때까지 이 유전자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바꾸러 쓸게. 자, 이렇게 나. 자, 그런데 이런 이렇게 뭐냐? 예. 뭐처럼 보여요, 저게? 예. 찹쌀떡 같이 보이죠, 그렇죠? 자, 지금 유전자는 켜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찹쌀떡, 그거를 이제, 우리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스톤 이 부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스위치가 붙어요, 스위치가. 그쵸, 유전자는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왜? 저게 켜졌어. 왜? 사람의, 이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우리는 생긴 줄도, 안 생긴 줄도 모르는데, 지금 몸 안에서는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가지고,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 이렇게 쫙 켜져가지고, 쫙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드디어 암세포를 다 죽였어. 다 죽이려면, 이제 죽일 암세포가 더 이상 없어, 당분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또 꺼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꺼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려면 유전자도 스위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강당에 들어올 때 저기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를 탁 눌러주면 꺼지고, 탁 올리면 켜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저걸 이제 끌려면, 왜? 이제는 암세포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끌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스위치를 끌어오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이 찹쌀떡,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가서 탁탁 올라붙어요. 노란색 물질이. 한번 봅시다. 노란 게 나타났죠? 그렇죠? 오케이. 자,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찹쌀떡 쪽으로 갑니다. 예, 많죠? 가서 탁탁 올라붙죠? 올라붙으니까 착 가고 꺼져요. 와. 네. 그래서 다른 유전자는 아직도 켜져 있지만은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켜졌다가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니까 이렇게 그 부분만 얘는 이제 꺼져도 되니까 탁 와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저게 저 꺼진 유전자 다시 켜져야죠?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켜져요? 저 노란색 물질이 딱 떨어져 가면 돼요. 네, 자, 봅시다. 암세포 생겼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유전자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똑 떨어져 나고 쫙 켜지는 거예요. 켜져가지고 이게 유전자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다 죽이고 나니까 또 이렇게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 보고 나 보고 직접 하려면 우리는 이거 하다가 아무도 못 해. 그런데 이런 복잡한 유전자 조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의 호기심을 제가 자극해 드리려고 그래. 좀 그러네 정말. 지난 시간부터 그랬잖아요.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어떻게 글자가 내 몸 세포 안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자가 없었잖아요. 언제까지? 세종대왕님 때까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글자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신숙주하고 몇명 똑똑한 학자들 불러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맺는지 아세요? 산속에서. 요즘은 산속이 아니지. 불광동, 그 당시엔 불광동 그러면 산속이야. 진관사. 절에 들어가서. 왜 그랬게?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하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왕이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큰아들 문종. 문종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왕권을 넘겼어. 그리고 자기는 사표 냈어요. 그거를 양위라 그럽니다. 세상에 왕을, 한글 만들려고 왕을 관뒀어. 여러분, 이건요, 위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글자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게?
동기가 뭐냐고 하면요. 그때 조선은 중국 글자 비로소 썼는데 그거는 글자가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평민들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민들이 그래가지고 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사기를 쳤다고 막 그래서 세종대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평민들도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노비들까지도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을 만들어내야 돼. 박수.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왜 반대해? 반대할 만해요. 그 당시 명나라 글자, 그렇죠? 중국 글자. 갑자기 조선에서 자기 글을 만들겠다. 그러면 명나라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건방지게 자기 글을 만들어가지고. 명나라는 그때 조선은 뭐 자기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왜 글자도? 같은 글자죠.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명나라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까불면 혼날 줄 알아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는 왕 그만한다. 글을 숨어 들어갔어. 글을 맺들었어. 여러분, 그 참, 세종은 진짜로 대왕 맞아요. 그래서 세종 대왕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한국을 연구하는 그 유럽의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세종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왕이 이 조그만 이 조선 땅에 있었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놀라운 민족이에요. 예. 이 세상에 글자가 몇 종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 만든 글자일까? 유전자 글자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 왜?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그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아직도 우리 인간은 우리 T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자연항암 물질 같은 그렇게 우수한 전혀 부작용이 없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인간은 뭐 만들어내?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냐?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면 그것은 인간보다 한 단계 뭐예요? 높은 초인간적 존재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다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암세포 다 죽여서 자연 치유를 하고 있어요. 네. 암의 자연 치유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다 하면 그거는 자연 치유, 매일매일 내 평생 잘 해가던 암의 자연 치유가 중단이 된 상태가 암 환자가 된 상태지. 아시겠죠? 재수가 없어서 암 환자가 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매일매일 암이 자연 치유 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가 들어왔어. 그렇죠. 들어와서 다 유전자를 켜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다 죽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암세포를 매일 죽여주고 병균이 들어온 병균도 죽여주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초인간적 차원. 그렇죠? 그 초인간적 차원에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초인간적 차원에서는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치유를 일으켜 줘요? 생기가. 그런데 생기는 어디에 있더라? 예? 네? 네. 생기라는 에너지는 진 뭐요? 선, 미, 진선.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진선미가 다 진선미를 합하면 그거는 진실하고 그거는 선하고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야.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 사랑은 진실해야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선해야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이 진선미를 합한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랑은 이놈의 사랑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꺼질 바에 괜히 사랑을 했지.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그래서 사랑 때문에 속상해. 속상하고 기가 막혀 죽겠어. 왜 그래요? 사랑 속에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꺼져 자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진짜 진실하지도 않고 진짜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은 왜 그럴까? 진짜 그런 사랑이 있을까? 진짜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고.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 옛날 유행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거죠. 네. 네. 그 막 유행했어. 대유행했어. 왜, 왜 우리 사랑은 그 모양일까? 왜냐하면 우리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우리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라. 그거는 뭐? 그거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잖아.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지. 우리 사랑은 다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게 다 욕심이죠.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으면 욕심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상구 박사까지도 뭐예요? 이기적인 욕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박사님도 인간이니까, 어? 이기심이 있지, 욕심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그 모양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상구 박사도 인간이지. 응. 우린 다 이기적이고 욕심 있는 것이 정상이야, 우리는. 인간이니까 정상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니까 기가 막힐 일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생기. 그래서 이 진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무슨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무조건적 사랑. 크, 무조건이다. 네가 나한테 잘 못해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거는 우리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은 초인간적 인간을 만드신 유전자를 만든. 그래서 생기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생기라는 글자가,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살아나게 한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생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지금 뭐예요? 작동하고 있구나. 그건 존재하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푸틴 같은 놈도 김정은이 같은 놈도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어.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인간일지라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보내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언젠가는 뉴스타트를 해서 이런 놀라운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 유전자가 글자구나. 와,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유전자 글자를 만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쭉 생각을 해보면, 와, 내 몸 안에도, 김정은이 몸 안에도 매일 암세포 생겨. 그거를 어떻게, 매일매일,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그 암세포를 죽여주니까, 아직도 암 환자가 뭐예요? 안 되고, 살아있대. 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예요? 빨리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걸 안 김정은이가 살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김정은이는 그 자리가 그래서 사람을 우리보다 더 많이 죽였죠. 자,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기인데, 에너지인데, 그 힘인데, 그 힘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탁 지어야 돼. 그래서, 아, 그런 사랑이 있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완전히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우리는 뭐 해요? 기절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기절은 어느 때 합니까? 야, 이게 진실이구나. 야, 됐다. 그렇다면 나도 살 수 있구나. 내 병도 날 수 있구나. 이때 생기를 받는 거고. 그렇죠?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람이 나를 뭐예요? 속였구나. 기가 꽉 막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뭐예요? 아, 기절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참
이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예? 증오입니다, 증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 손에게? 내 손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미운 거 좀 그만해야 돼. 여러분, 미운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미워하면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거야, 미워하면. 네. 그래서 내가 배신당한 일이 있어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예, 네. 그런, 조금만 조용한 순간이 있으면 그 놈의 새끼가 생각이 나고, 예? 또 그 나쁜 년이 생각이 나서 또 미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미움을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자, 잊어버리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그 미운 생각을 계속하지 않도록 틀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나 생각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게 꼭 필요. 이거 안 하면 한번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밤샌다니까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내 유전자 다 끈다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 일어나면 뭐예요? 내 면역력이 팍 떨어져 있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생기인데, 힘 생기인데, 이거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귀중한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야. 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바로 생기야. 네. 그 생기는 그런 사랑이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기가 아니구나. 아시겠죠? 이제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를 배신한 인간이 있으면, 그 나를 저놈은 배신자기 때문에, 쟤는 배신자기 때문에 나는 배신자를 미워할 뭐예요?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 그게 무슨 권리예요? 그놈 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결국은. 내 유전자 끌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한번 누려보세요. 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잊어버리나 봐. 내가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두고 보자. 내 유전자 다 꺼져. 그게 무슨 권리요? 그런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은 걸로부터 깨어나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를 죽일 것도 그걸 권리라고 그래. 복수할 권리, 미워할 권리. 여러분. 제 이발을 우리 집사람이 해줘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발을 적어도 어저께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직도.
그래서 이제 여보 미안해. 이발 좀 피곤이 풀리면 좀 하자. 아직은 안 미워 그러더라고. 아니 이발 안 해도 밉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못생기면 밉고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발 안 하면 매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맨날 밉겠네, 뭐. 이 세상에 매운 사람 투성이겠네. 이제 좀 사는 그 태도를,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요? 나야. 내 유전자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누구를 살인하는 거요? 나를 살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살인 중에 제일 나쁜 살인이 누구 살인하는 거요? 나. 그래서 아, 그런 거는 내가 속아 있었구나. 미워한다는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내 속은 거다. 자, 이런 이게 이제 진리예요. 이 세상은 온통 거짓에 속아 있어. 나를 배신했으니 그런 새끼는 평생 내가 미워할 거야. 당당한 권리야. 완전히 속았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에 이런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미운 생각이 탁 들어오면, 아, 이거는 내 손해야. 내 유전자 꺼져. 안할 거야. 탁, 그렇게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유전자, 여러분의 유전자를 아주 잘 보호해 갈 수도 있고 이미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작동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서 이동시키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생기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산돼지입니다. 얘는 집돼지예요.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래는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본래부터 다를까요? 본래부터 같아요. 집돼지, 산돼지 유전자 검사하면 꼭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산돼지는 송곳니가 있어요. 크, 송곳니. 그리고 털도 훨씬 더 두껍고, 왜? 성격도, 왜?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대. 태어날 때부터 상아가 없어. 새끼 코끼리는 조그만 상아가 있는데. 왜 그러냐? 자, 이 상아 이제 크죠.
특히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가 커요. 보세요. 이렇게 큰 코끼리인데 상아가 없어.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변했기 때문이다. 무슨 유전자?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들이 꺼져버렸어. 그래서 상아를 안 만들어내. 그 이유가 뭘까? 상아 때문에 밀렵을 해요. 그래서 상아를 잘라다가 팔아. 네. 총소리가 팍 났어. 코끼리의 한 가족 20마리가 도망을 갔어. 도망가서 보니까 상아가 제일 크고 멋있게 생겼던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피 흘리고 죽어 있고 뭐가 잘려 나갔어? 네, 상아가 잘려 나갔어. 여러분. 코끼리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상아가 클수록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누가 부러워? 상아 작은 놈이 부러워. 그리고 이제 특히 엄마 코끼리들은 임신 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새끼도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뀐 거야. 자, 산돼지, 집돼지는 뭐가 바뀌어서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네, 외부적 환경이 변했어요. 산에서 살려면 이게 필요하죠. 땅도 파고 뿌리도 캐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집에 오면 뭐 주인이 맨날 밥 주고 하니까 근데 이 송곳니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집돼지를 여러분 오늘도 요즘도 집돼지를 산으로 어떻게 보내버리면 1년 후에는 그 집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산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그거는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코끼리들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내 내면에서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어. 그 코끼리들은요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코끼리, 낙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 코끼리들이 죽으면 찾아가서 어떻게 코를 가지고 쓰다듬고 눈물도 흘리고 빨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우리 저기 진돗개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 사랑이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진돗개들은 좀 까칠한 데가 있어요, 성질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고 그러면 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아무나 다 좋아요. 그저 만져주면 다 좋아해. 저도 우리 사랑이한테 폭 빠졌어. 진짜 뉴 스타트. 사랑 강아지야. 벌써 사진 찍어. 이뻐요. 그리고 지금
추운 겨울이라 목욕을 안 시켜가지고 좀 꼬질꼬질한데, 아마 다음 주쯤 뭐 18도 뭐 올라가는 날이 있더라고. 날 잡아서 이제 제가 목욕시킬 거예요. 이제. 야, 그래서 코끼리의 경우에는 외부적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 네, 마음의 변화가 왔어. 그래서 코끼리들의 성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즉,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외부적으로는 환경이 확 변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뭐도 따라서 변해야 돼? 내면에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환경이고, 그 환경은 외부적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내면적 환경.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이 일란성 쌍둥이, 자, 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부적 환경 다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그 생각이 달라지면 유전자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자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예, 초이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것도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이 탁월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고, 이제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내면적인 생각에 뭐예요? 변화가 오고, 부정적이 된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잘 웃지 않다가도 어떻게? 자, 웃자. 미워하다가도 어떻게?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제 새로운 선택, 선택. 자,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선택을 계속해 나가면 그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자연치유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